잘 되고 있긴 한데 약간 이게 모자란 것 같아. 아마 저쪽에 두 개가 더 있을 거야. 갖다 줄 수 있어? 네, 갖다 드릴게요. 고마워. 네. 너무 이쁘다. 완전 짱인데요. 순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영차, 영차. 어딨지? 마니! 네? 나 되게 예쁘게 장식했지 않아? 이쁘대요. 뭐야? 아니, 뭐하냐? 많이 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해. 아, 순이 일어나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태양이 없어졌다고요? 고리함에 나와 있는 KN 허정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해돋이를 보러 나온 시민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기 어르신 인터뷰 좀 하실 인터뷰 좀 아유 조용히 좀 해봐요. 조용히 조용히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인터뷰래요. 날이 추운데 어떻게 보리함까지 오실 수 있었어요? 그게 날이 추워도 새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하는기라. 그래야 복을 받는기. 어이 영어 허리 괜찮아? 어이,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뭐? 할아버지? 뭐라고? 아유 우리 집 영감은 가는기가 먹어서 잘 못 들어요. 그래 나한테 말해요. 해 뜨기까지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무슨 소원 비실 건가요? 아 뭐 소원이랄 게 있나? 아 저 영감 아들아 나 TV 나왔다. 동석이 동지비지 지영아 이 하림이 TV 나왔어. 잘들 보이냐? 아, 어이 영감 그렇지 않았어. 미쳤어. 이상으로 KN은 허정은 기자였습니다. 정말 어디 갔죠? 아무데도 안 보이던데요? 봤어요? 못 보셨죠? 다들 찾아보셨어요? 아유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도대체 새해 첫 태양이 어디 갔을까요? 아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단 말이지. 다들 태양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를 얘기해봐요. 난 한 시간 전에도 봤어. 태양에 어울릴 만한 장신구의 크기를 확인해야 했으니까. 난 몰라. 난 기억이 안 나.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가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아,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사다리를 만드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맞아. 난 지금까지 떠오르는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쁘게 장식했단 말이야. 그런데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다들 고생했네. 그런데 태양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야, 넌 하루 종일 잤으면서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언제? 너 저기서 하루 종일 잤잖아. 나도 일했어. 무슨 일 했는데? 아,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나 화풀이 안 했잖아. 그만두래. 아, 우리끼리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마니가 아까부터 안 보이네요? 혹시 보신 분 없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못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마니야. 빨리 와봐! 빨리 빨리! 설마 마니가 태양을 훔쳐온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 없잖아요. 착각했나?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마니가 태양을 챙겨서 나가던데? 거봐 거봐 뭐? 내 네? 말이 맞잖아! 진짜예요? 확실해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야? 확실해! 아까 너희가 노래 부르고 있을 때 마니가 태양을 챙겨서 나갔다고.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요. 얼른 찾으러 가죠. 순이 네 얼른 와요. 나 귀찮아. 저희 태양 찾아야죠. 갑시다. 6시 35분으로 예측되던 일출 시각이 7시가 다 되었음에도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둠 속 시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극야 현상은 고위도 지역이나 극점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 8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왜 그러나. 이상으로 KN은 허정은 기자였습니다. 엉망님, 엉망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쯤이면 태양마을 이 정도도 눈치를 챘겠지? 내가 태양을 훔쳤다는 걸. 마니냐? 네, 네 마왕님. 내가 시킨 건
가져왔겠지? 네. 이리로 가져와라. 잠시만요. 무슨 일이지? 분명 태양을 가져다 주면 세상의 부귀를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 내 그리 말했지. 약속 하신 거죠? 그래, 이 암흑마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마. 좋아요. 아름답구나. 이토록 찾아 헤맨 시간, 그토록 기다려온 이 시간, 어둠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네. 태양을 달라고 제발, 나에게 태양을 달라고 헌하시는 나의 기도를 외면했어. 그리고 인간에게 태양을 주었지. 귀한 줄 모르는 인간에게 장난치지. 원하는 자에겐 주지 않고 원치 않는 자에겐 선물을 주지. 이 무슨 황당한 일이야. 전 약속을 지켰어요. 마왕님이 신과 같은 장난을 치지 않는다면 이제 저랑 했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 난 신과 다르다. 약속을 지키마. 마니에게 보물을 주어라. 주지. 이 무슨 황당한, 이 무슨 황당한,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잠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태양을 돌려줘. 우리들의 협상은 끝났다. 태양이 마니 거야? 당사자 것도 아닌데 무슨 협상이 끝났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 이 협상도 무효라고! 어린애처럼 때를 써도 소용없다. 마니야, 내 너에게 입고 주지 못한 물건이 있으니 이리 와보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마니야! 보물을 준다는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네 놈이 보물을 지키지 못했지. 나약한 놈에게 보물은 사치에 불과하다. 잠깐! 그 태양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간다. 태양을 갖고 싶다면 어디 한번 빼앗아 보지 그러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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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두지 못해! 내가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데 절대 무서 못하지! 야! 감히 내 사다리를 못쓰게 만들어? 다들 덤벼요!
그러든가 말든가는 넌 오늘 죽었다. 이건 태양의 원천, 불의 영원히 들어있지. 뜨거워. 내가 뜨거울 거다. 아무리 너라도 태양의 온도를 견딜 순 없을 거다. 마지막 공격! 예스! 얘들아 해냈어! 우리가 태양 찾았어! 와! 와! 와, 영롱한 거 봐. 잠깐만! 마니아 상태가 이상해. 마니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보물에 눈이 멀어서 너희들을 배신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우리가 꼭 살릴 거야. 그러지 마. 나처럼 욕심에 눈먼 그런 놈한텐 그럴 필요 없어. 넌 우린 친구야. 우린 널 반드시 살릴 거야. 태양. 태양이라면 마니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오전 7시 40분 극적으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크고 빨간 태양입니다. 시민들은 태양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국민 여러분도 크게 도약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80평생에 이런 일은 아이 처음이야. 지금까지 KNN 허정은 기자였습니다. 그건 내 대사인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태양보다 보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매일 힘들게 만드는 태양이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할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많이 멋있다. 드디어 철 들었나 봐. 아, 잠깐만. 몸도 안 좋은데 사다리를 어떻게 오르려고. 그동안 한 곳도 없이 빈둥댔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게 해줘. 좋아? 좋아. 그래. 고마워. 나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많아. 앞으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 오, 웬일이야. 쟤도 철 들었나 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